오늘은 안희연입니다. 네, 지금 공개된 작품이 XX의 나나, 하얀 까마귀의 준호 정도인 것 같아요. 한이랑 안희연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무대에서의 한이는 굉장히 화려하고, 안희연으로 배역의 옷을 입을 때는 거기에 맞게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의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연기만큼이나 스타일링에서 혜연씨는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었어요. 일상에서는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면서 좀더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싶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시는 거 어떻게 이거군요.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이 달라지는 나. 오늘은 이걸로 할게요. 하니, 아니, 희연. 네, 제가 처음으로 입고 나온 옷은 아크네 원피스인데요. 벨벳 소재라서 좀 성숙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딥한 버건디 컬러가 강렬한 느낌을 주는 옷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헤어도 좀 성숙한 느낌을 이렇게 묶어봤고, 또 맞는 액세서리를 착용했습니다. 어울리나요? 평소에 이런 옷 입은 적 없습니다. 근데 부잣집, 배경은 겨울, 계단 있는 2층 집.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캐릭터라면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룩인 것 같아요. 전 여기 요 느낌이 좀 좋아요. 왜냐면 자세를 굉장히 바르게 하게 해주거든요. 구부정하게 하면 내가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옷을 입으면 당당한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타탄 체크라고 합니다. 사실 옷 자체는 바지 스타일도 그렇고 좀 톰보이스러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핑크톤이 들어가서 좀 여성스러움도 가미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좋아해요. 한때 하니 호크록스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크 무늬 셔츠였어요. 체크가 주는 이 안정감 있잖아요. 전이 안정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전 바지를 좋아합니다. 자유롭잖아요. 내가 활동에 뭔가 제약 없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을 좋아합니다. 전이 착장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입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저 오늘 여기 출근할 때도 체크 바지 입고 왔거든요. 체크 바지에 코트? 목폴라에 코트 입고 왔어요. 제가 평소 입는 스타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평소에 입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공식 질문이야? 목폴라에 내가 꿀팁을 알았어요, 은세 언니 덕분에. 목폴라 위에 살짝 이렇게 펜던트 있는 목걸이를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이거는 좀 색깔이 화려해서 좀안 해도 될것 같고, 반지를 할것 같아요. 반지나 목걸이. 정답? 굿. 발전했어. 예스. 그럼 다음 착 입고 올게요. 이번에 입은 옷은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출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날수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팔꿈치에 있는 패치도 그렇고, 패턴, 색감, 그리고 특히 핏, 슬랙스의 핏도 그렇고, 자켓의 핏 자체가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그런 옷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입으면 좀 용감해지는 느낌? 좀 포즈 같은 경우에도 용감하고 좀 과감하게 걸음걸이도 굉장히 용감해지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용감해야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을 수 있다는 점. 운동화를 신어도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점이 이 옷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굿.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룩북에서는 벨트 포인트를 줘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트렌디한 느낌도 나서 실제로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맞아, 이런 모자까지 쓰니까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나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발전하는 건가? 입을 것 같아요. 입을 것 같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꾸미고 나갈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울렸던 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일 어울렸던 건 첫 번째.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 차. 제일 편하고 그리고 내가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이제 내가 조금 패션을 알아가는 것 같고 아직 아닌가? 그럼 개인적으로는? 내일이 달라지는 날. 오늘은 이걸로 할게요. 하니, 아니, 희연.